아빠. 왜? 운동 가자. 아니, 아빠. 야, 뭐 헬스야. 그냥. 헬스 해야지. 이제 요즘 운동 안 했잖아.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 일어나. 아니, 운동복 입고 입구만 뭐. 그대로 가면 돼. 가자. 가자, 가자. 그러니까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네네. 이게 참 운동이라는 게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저런 아들이 어딨어요. 와, 너네 뭐 하는 거야? 아까 이번에는 스트레칭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아버지는 또 무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여기 근육을 풀어주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손으로 풀어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손으로 풀어주는 거랑 롤로 이렇게 쭉 밀어서 하면은 근육이 더 이완이 잘 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근육이 놀라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관절이 다쳐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필수지, 아빠는. 응, 필수를 해줘, 필수를. 보통 저렇게 아버님하고 가면 한 얼마나, 한 시간 하나요? 아버지는 이제 헬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예, 한 20, 30분만 이제 하시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유산소 위주로 많이 하시죠. 스트레칭하고 예. 근력 키우는 면 너무 좋으시죠? 네네. 시원하지? 전에는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몸이 고장이 나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나름대로 큰 도움이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무릎을 또 보호대를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이게 운동은 다치고 나서 보호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치기 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방. 그래서 조금 꽉 조일 정도로 딱 잡아준단 말이야. 선수들이 멋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자, 그래서 앉아서 딱 뻗어서 등 딱 기대고 올려봐봐. 11자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하면은 이 엉덩이 쪽. 엉덩이 쪽이고 좀 아래로 내리면 여기 위주로. 그거 딱 좋아. 그렇지. 저런 애 무릎 다 피지 마. 무릎 무리가 가니까 딱 이 정도만. 레그 프레스는 이제 원조인트 운동이에요. 그냥 이 관절 하나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고 그리고 하체에만 집중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 하실수록 관절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시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 그렇지. 천천히 밀고, 그렇지. 자극이 오지, 이쪽에. 그렇지, 밀 때도 오고. 당겼을 때 멈추고 밀고, 그렇지. 이쪽에가 딱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